그런 니블리분 계시면, 아니야. 아이, 몰라. 이걸 어떻게, 뭘 댓글을 남겨달라고 얘기를 하겠어. 아, 정말 너무 속상하다. 불낼 뻔했어. 아, 뭔데? 아니, 갈비탕에 아까 볶음밥 먹으려고. 아! 이것은 악마의 음식. 야, 야, 여기 맡으면 안 돼. 빨리 들어가. 아, 미치겠다. 엄마, 어떡해, 진짜. 아, 이거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 왜 자꾸 이러지? 이게 몇 번째야, 지금. 온 집안에 지금 연기 나지? 아, 미치겠다, 진짜. 아. 빨리 회피해야 될것 같아. 야, 엄마 어떡해. 엄마 치매 아니야? 아니, 그 정도면 나도 타먹을 수 있어요. 엄마, 아, 이 저기 냄비 뚜껑 열기 전까지는 타는 냄새 안 났어. 진짜 큰일이다, 큰일. 아. 아, 이, 아, 이거. 이 나이 들어가는 과정인가. 화재 경보기 안 울려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 속상해. 근데 지금 몇 번째야? 지금 이렇게 냄비 태우는 게 한 다섯 번째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치매 검사를 해봐야 되나? 아, 물은 이거 어떻게 연기를. 아, 정말. 소마. 어쩐지 우리 소민아 멍멍 아까 했어, 앉았다가. 그지? 이거 냄새 나가지고, 어? 엄마한테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이쁜이? 응? 말해봐, 우리 이쁜이. 우리 개코소미가 맡았어, 먼저. 그거 말을 해야지. 엄마, 냄비 타요, 냄비 타, 제발. 응? 정신 차리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멍멍만 하면 어떡해. 몰랐잖아. 아유, 진짜. 멘붕. 얘들아, 저기 방문 다 열어. 온 집안이 뿌옇다요 지금. 아까 엄마가 볶음밥 남은 거 있어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어? 남은 갈비탕 끓이고 있었거든. 근데 이 지경 된 거에 대해서 우리 가은이 어떻게 생각해? 정말 가은이가 아까 얘기 안 해줬으면 난리 날 뻔했어요, 난리가. 더 화장도 안 하고. 가은이도 아까 밥 먹다가 가은이 머리 막 이렇게 돼가지고 뭐 머리 다들 비상 상황, 정말 너무나 내추럴한 상태에서 얘기를 했어. 엄마 어떡해, 엄마 치매 아니야? 괜찮아, 나도 그 정도는 태워 먹을 수 있어요.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엄마 냄새가 이제야 난다니까.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볼까? 아니, 치매면은 완전히 다 기억을 잃어야 되는 치매 아닌가? 그러니까 엄마는 다 기억을 안 잃었잖아요. 엄마 자꾸 깜빡하잖아. 요즘에 너 핸드폰 엄마 하루에 다섯 번씩 잃어버리는 거 알지? 어디 놓는지 모르고. 제가 요즘에 그렇다니까요. 바로 앞에 있는데, 엄마 핸드폰 봤니? 엄마 핸드폰 봤니? 말이죠. 오늘도 그랬잖아요, 지갑. 그렇네. 지갑을 손에 들고 있는데 리은이한테, 엄마 지갑 어디 갔니? 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야, 진짜. 어떡해. 집 불낼 뻔했어요, 불낼 뻔. 진짜 언니가 말 안 했으면 진짜 집에 불날 뻔했어요. 근데 아까 소미가 짖었어.
그거 태워 먹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엄마 너무 속상해. 위로해줘. 엄마 슬퍼하지 마시게. 사람이 실수도 할 수도 있지. 먹지. 야야야 있지. 엄마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수험이가 있잖아요. 조용해요. 예. 아니 공부하네. 조용해요. 딩동댕동. 너무 속상하네요. 예전에 한번 냄비를 처음 이제 막 태우고 너무너무 놀랬던 기억이 나요. 아마 영상으로 한번 보셨을 거예요. 하... 좀 심했어.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주부님들 계신가요? 제 또래 주부님들 계시면 좀 경험담에 대해서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요. 혹시 니블리 분들 중에 부모님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그런 니블리 분 계시면, 아니야, 아이 몰라, 이걸 어떻게, 뭘 댓글을 남겨달라고 얘기를 하겠어. 아 정말 너무 속상하다. 정말 치매 아니에요? 아 걱정이 태산입니다. 요즘에 제가 깜빡, 아니 니나 엄마는 지금 우울하다고. 요즘에 제가 깜빡깜빡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째, 핸드폰. 하루에도 한 10번 정도는 핸드폰을 찾고 있어요. 분명히 앞에 돋는데 그걸 못 찾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두 번째 깜빡깜빡 하는 건 바로 이 가스불. 정말 가은이가 말하지 않았으면, 냄새 맡지 않았으면 정말 집에 불 날 뻔했어요. 119 출동할 뻔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깜빡깜빡 하는 건 바로 자동차 잠금 버튼입니다. 이제 매일 운전을 하고 이제 잠금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리고 뒤돌아서면 어? 내가 잠금 버튼 잠갔었나? 하고 다시 차로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거를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왜 이러고 사나 몰라 진짜. 진짜 속상해요 여러분. 에휴, 아무튼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 모두 힘내보아요. 우리 가은이 그 와중에도 공부를 하는구나. 저 닮은 부모님이 계신 우리 니블리 분들도 혹시 저처럼 좌절하고 있는 부모님 계시면 푸닥푸닥 해주세요. 에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 하고 놀까? 가는 일을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